영축 총림 통도사 마산포교당 정법사가 불교 명절 백종과 하한거 해제를 앞두고 승보공양을 올렸습니다. 정법사 4부대중은 안거 수행과 대중포교에 전념해온 스님들에게 장삼과 함께 공경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스님들이 신도들의 박수를 받으며 정법사 만불전에 입장했습니다. 정법사 주지 강우 스님의 향공량에 이어 신도회와 영축다도회, 분다리카 합창단이 차례로 스님들에게 장삼을 올렸습니다. 사부대중들은 우란분절에 청정한 성가에 공양을 올려 모든 중생 제도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통도사 유수 중상 기나 대라파상과 유로의 대중을 비롯한 청정한 승가에 장상공양과 정성들인 음식물을 공양 올려온다니 2차 이런 공덕으로 죽은 자는 산다. 해탈의 제약이 되게 하소서. 이번 승보공양에서 정법사는 통도사 유런성가대학 스님들과 정법사 사중의 스님 등에게 33불의 장삼을 정성스레 올렸습니다. 오늘 이렇게 주의스님께서 큰 마음을 내서 여법하게 정진하려고 유론에서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승보공양에 초청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히 정법사 사부대중들은 이날 승보공양에 앞서 스님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치수를 재고 한땀한땀 바느질을 해서 몸에 꼭 맞는 장삼을 올렸습니다. 통도사 큰절에 저희가 큰 스님도 만나 뵙고 또 스님들 공부하시는 스님들께도 대중공양 올리고 올해는 특별히 또 무더위에 고생하시는 공부하시느라고 애쓰시는 스님들께 250분 냉면 공양도 올리고 정말 심심납니다. 한편 정법사는 오는 12일 백중회향 직후 창원시 마산 합포구에 자비의 쌀 나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현호입니다.